오늘 먹을 음식은 노랑통닭.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이상한 물바지 물을. 물바지 에어컨 물바지 에어컨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아무튼 반갑습니다. 바로 마셔드릴게요. 아, 나 정말 말을 안 하는구만. 한참 기다렸어. 일단 여자친구 거부터 덜어주고. 얼마나 덜어줄 거 유리? 일단 하나씩 맛보고 나서. 아, 왜 프라이드만 많이 주냐? 골고루 많이 주려고 골고루. 먹다 부족하면 말해리 유리. 자, 먹자 유리야. 날개다 이거. 뭐 일단. 여자친구는 얼굴 안 보여줘요. 질찬이 고마워요. 부끄럽다. 맛있어. 이상한 말은 하지 말아줘요. 결혼은 모르겠어요. 유리야, 우리 결혼 언제? 때가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뼈 넣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노랑통닭 세 가지만 시켰어요. 반가워요. 아이고, 손으로 먹으니까 더 치밥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래? 주워 먹자. 주워 먹지 마. 여기 넣어. 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25년을 살았고 춘천에서 2년을 살았어요. 군대. 대구가 고향이에요. 반가워요. 노랑통닭 맛있어요. 비닐장갑 소리가 너무 큰가요? 최대한 안 나게 비닐 장갑을 만지도록 할게요. 대구 살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18,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소리 안 나게 만지기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물받이 통 좋네요. 입을 알아서 모자이크 해줘. 이게 양념통닭이네. 반가워요. 옆에 여자친구도 먹고 있어요.
오늘 뭔가 불편하다 싶었는데 채팅창 위치가 이상하다 싶었어. 괜찮네. 이게 세 가지 18,000원인데 두 마리 느낌이에요. 한 마리를 반반하고 그리고 한 마리 후라이드로. 아, 제가 애나벨 그 보러 갔다 왔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친구만 바라봤어. 찜질방 옷을 입고 갔는데 어우 다시 할 짓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못 하겠어. 친구 말로는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막 다 막 막 본다고 사진도 막 찍는다고 옆에 같이 다니기 힘들었다 얘기했어요. 오빠 내까지 갔으면 어떨 거야? 큰일 날 뻔했다. 애나벨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어요. 오또맥님 고마워요. 애나벨 무섭긴 했어요. 그 인형이 무섭게 생겼던데. 근데 무서워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잤다 그날. 오오 잠깐 잠시만요. 오빠 반전 있나? 반전? 애나벨. 반전 그런 큰 거 없다. 아, 이제 또 이제 또 음료의 소리, 사운드. 오빠 말투 원래 이래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물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물론 방송용 말투. 맞다. 평소 말투는 좀 무섭다, 얘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것도 아니다. 아, 맞다. 미안하다. 천천히 따르면 탄산이 다 나가는군요. 그건 또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유린 내 실수로 거기에 빼버릴 뻔했다.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라. 왜 깜짝 놀랐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이아님 고마워요. 윙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유리도 윙크 한번 받을래? 어! 아! 방금 입안에서 뭐 튀어나올 뻔했어. 유튜브는 생방송 안 해요. 제가 오늘 야채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느꼈는데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하고 먹어요. 한육봉님 고마워요. 방송이라서 말하고 먹고 있어요. 아니 진짜 먹을 때는 진짜 조용히 먹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평범하게 먹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오빠의 집에서 산다고? 응? 아니 오랜만에 나왔는데 내가 오빠의 집에서 사는 것 같아. 유리는 요즘 좀 한가해져서 오랜만에 나왔어요. 생방송에 반가워요. 저는 페이스북에 박병진 치면 나오요. 말정님 고마워요. 저는 집에서 음식을 처치하고 있습니다. 이 통은 에어컨에 물이 떨어져서 여기 나던데 뭐 이제 좀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채워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저 얼굴 공개 안 해요. 난 이거 목이 진짜 맛있더라. 근데 잠깐만 목. 유리 혹시 목 먹은 적 있나? 근데 지금 목이 두 개째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맛을 맛봤을 때는 저는 역시 치킨은 후라이드가 어떤 양념을 먹더라도 역시 마지막은 후라이드가 근데 볼케이노가 땡기네. 근데 이거 맛있어요. 노랑통닭 맛있습니다. 싸고 양 많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맛이 세 가지 종류니까 치킨이 두 마리 들어갔으니까 요 목도 있지 않을까. 보니까 요 이것도 목 같은데요? 잠시만, 목 맞나? 목이 아니네. 목 아니야? 목이 두 개네. 아, 우와. 떨어져? 치킨 먹는데 여기 막 우와. 아, 칭찬 고마워요. 치킨 무는 다 먹었어요. 컵에 햄스터입니다. 귀여워, 오빠.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반가워요. 저거 하나에 7,000원. 맞아. 랜덤. 이거 채소 들어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세 개 맛보니까 이게 뭔가 약간 상큼발랄하니 맛있네요. 오빠 후라이드 줄 테니까 양념 줄래? 아, 유리가 후라이드가 먹기 싫었구나. 이렇게 주면 되겠다. 후라이드 가져가도 돼. 아 진짜?
나 이 어차피 이거 양념 있거든. 양념 찍어 먹으면 돼. 뭔가 양념이 부드러워서. 아. 늙었나 봐. 부드러운 거 좋아. 아니다 유리 뭐 늙었노. 자. 땡큐.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후라이드 빼앗은 게 아니라 여자친구 이제 후라이드가 딱딱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치아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얘를 가져온 거예요. 유리의 치아는 내가 지켜야지. 또 누가 지키겠어? 뭐라고? 뭐? 나만 했다. 물론 집밥은 안 돼요. 밥 먹으면 혼난대. 나는 확실히 양념이 더 좋아. 아니야. 옆에 유리 있어서 쌀밥 먹으면 두들겨 맞아요. 밥주걱으로 뺨 한 대 맞을 끼세요. 제가 언제? 네. 장난입니다, 여러분. 내 무슨 오빠야. 방송에서 이미지 타이터 됐다. 데이트 폭력배. 미안해, 왜 이렇게 안 나? 폭력 메이커노. 개떼끼야님 고마워요. 내가 뭐 욕하는 줄 안다고요? 아. 읽고 나니까 그러네. 후라이드만 먹으면 물릴 때 이렇게 양념 찍어가지고 먹어주면 정말 바삭하니 좋아요. 양념에 밥을 말아 먹으면은 양념을 밥을 들고 오면 맞아요. 아니다 유리 생각해보니까 유리 그렇게 막 폭력적인 사람 아니잖아. 그럼 내가 밥 들고 올게. 여러분 보세요. 오빠가 저를 폭력배로 만듭니다. 제가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안 때리고 싶어요. 전 오빠가 걱정됩니다. 맛있다. 이렇게 또 내 몸을 신경 써주다니 유리 너무 좋다. 그럼 또 먹으면 안 되죠. 맞아요. 저는 오빠를 때리기 싫은데 매를 버는 타입이에요. 아, 내가 언제? 완전 야고르지 않아요? 이 표정 보세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유리야. 진짜 때리고 싶다. 그래, 날 때리면 안 돼요. 아, 애친구 얼굴은 공개 아니에요. 오. 맛있다. 나 근데 확실히 제 주변에 좀
여자가 많아요. 정식이, 후식이, 우리 엄마, 누나도 있어요. 오빠, 정식이, 후식이는 오빠야 딸이라 하던데. 뭐? 쩐이 오빠야 어머니가 찐이님 고마워요. 딸이라 하던데. 콜라 여기 있어요. 저 그리고 동거도 하고 있습니다. 정식이랑 후식이랑? 매일 밤 같이 잔다. 좀 충격받았나 유리? 진짜 충격적이네. 아 잠깐만 여러분 제가 맞을지 됐나요? 아 나 지금 궁금한 게 있다. 유리 내 맞을지 됐나? 어디가? 이거 참 싫어요. 많겠다. 고양이는 목욕 잘 안 시켜요. 목욕 시키면은 난리나요 난리나. 그 병원 가서 들어보니까 목욕을 자주 안 시켜도 된대요. 어때? 원래 청결한 아이야. 그 의사쌤도 고양이 있으신데 잘 안 시킨대요. 이거 목이다. 응? 목인가? 보자. 목이다. 목. 맞네. 목이 세 개였네. 그러면 세 마리가 되는구나. 유리야 콜라 막 잤는데 한 입 할래? 저는 최근에 한번 시켰어요. 한 달 전? 한 달 넘었나? 아 유리 어떻게 지킨 모르고 이렇게 남겼노 유리야. 좀만 미리 주지. 괜찮다. 자, 오. 바닥에 떨어졌다.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떨어졌다. 아, 이거 유리 먹어라 유리. 먹어. 왜? 벌써 연기 들어갔나 유리야. 장난이다 유리야. 왜 또 어? 우리 뭐 먹었는데? 점심때 많이 먹었잖아. 내가 살찌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옆에 아짐에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나보고 아짐에래. 옆에 아짐이 아이가? 아니 저 지금 뒤에 자고 있다 아이가 옆에. 귀엽네. 아짐이 아이가. 저 근데 요요가 와서. 유리 저그가? 어? 저 근데 싫어가. 미안해 미안. 오빠 지금 부딪힌 거. 맛있다. 와 이건 아니지 않나. 미안하다 유리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구나. 오빠야 입에서 내가 나올 때 사람들이 더 오버한다고.
그 말이 왜 나온지 알 것 같다. 응? 그 말이 왜 나온지 알 것 같다. 뭔가 유리가 옆에 있으면은 개그 욕심이 좀 나요. 미안해요. 뭔가 진짜 좀 그런 거 있다. 유리를 좀 웃기고 싶네. 나 항상 웃겼잖아. 응? 항상 웃겼잖아. 그래도 더 웃기고 싶은 이런 나의 작은 마음. 우리 먼저 웃겨.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야겠어요. 양념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양념에 밥이 먹으면 혼나. 그리고 왠지 아 여기에 양념에 밥이 어울릴까요? 근데 좀 약간 반반. 아 고맙네 저분. 두 분 같이 있을 때가 더 재밌대. 정말 감사합니다. 빈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개안나. 개안나. 난 개안치. 그만 물어. 그만 물어. 아. 오빠 거기 티슈 있나? 응? 오 깜짝이야. 왜 다 먹었다 유리. 인사해야 된다. 빠빠끝. 빠이빠이. 대박 나이린이 고마워요. 뭔데? 다시 한번 더. 뭔데? 야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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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했잖아 아까. 빨리 빨리. 끝. 빠이빠이. 다시. 개한나 유리야. 다시. 하나 둘 셋 넷. 끝.